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 식품위생직 합격자입니다. 저는 1년 10개월 1년 했어요. 10개월? 네. 힘들진 않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합격하고 싶어서, 네. 5년 넘게 영양사 일을 하다가 좀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식품위생직 공무원이어서 이쪽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2개월은 병행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일단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화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일하면서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또 하는 일에도 좀 열심히 못하게 되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어서 바로 퇴사를 하고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저는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네.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식품위생은 과목별로 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좀 빈출되거나 좀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과목은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들 다 참고하면서 저만의 교재를 만들었어요. 다 타이핑해서 모든 정보를 담아서 저만의 교재를 만들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빈칸 넣기를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공부를 하고,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출제자가 어느 책을 보고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빈출되거나 난이도 있는 파트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 타 학원에서 오신 분들이, 타 학원에서는 본인들이 화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김병일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화학이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다시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학원에서도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화학이 너무 어려웠던 과목이었는데, 선생님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거의 울면서 선생님 공부했죠. 근데 선생님이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특히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답변을 해주시려고 끝까지 막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죠. 어렵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고, 또 진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폭넓게, 그 일반학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폭넓고 깊게 배우는 게 맞고, 저는 김병일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하는 게 그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딱 보면 무서워 보이죠. 근데 무서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츤데레라는 걸다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그렇게 막 처음엔 막 앞에서는 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제가 뭐 하나만 틀려도 지나가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 틀리는군요, 막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아,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지. 왜냐면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그런 선생님의 독설이 좀 제가 좀 멘탈 잡고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문제풀이 때 다들 예습을 해오잖아요. 답 체크하고 풀이 이렇게 적어오고 다 예습을 해오는데, 저는 예습하고 실제 실강에서는 새 책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랑 문제풀이 하나도 안 적혀 있는 책으로 공부를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면은 제가 메모해놓은 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막 머릿속에 계속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그랬던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뭔가 같은 시간이어도 좀더 활용하는 느낌. 시험이 딱 뜨고 성적이 뜨잖아요. 자극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와, 이게 진짜 한 문제로도 등수 차이가 크게 나니까 좀 자극이 많이 되었죠. 이론이죠. 네, 무조건 이론 먼저 다 하고, 문제랑 병행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이론은 계속 끝까지, 시험 전날까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이론 책을 끝까지 놓지 말라고. 그래서 평소에 조언해 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우선 저는 면접 준비는 학원을 다녔어요. 면접 학원을.
면접 학원 다녔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선 학원에서 여기 이제 대방고시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로 이제 준비를 하고 플러스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앵커를 따라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앵커들이 말하는 말투, 억양, 눈빛, 말하는 속도 이런 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좀 진정성 있게 말을 전달하는 걸 좀 연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 합격 나오고부터는 이제 학원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좀 태도랑 이런 부분 더 다듬고 했습니다. 필기 합격 전에는 그냥 저희끼리 이제 전공 스터디를 했고 이제 합격 후에는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 타 직렬 학생들이랑 같이 했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 직렬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공부가 안 될 때 쉬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안 되면은 이제 공부 이외에 필요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마트 가서 장보기나 집 청소하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슬럼프가 좀 극복이 되기도 했고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을 처음부터 만나서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좀 더 합격의 길에 빨리 도달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도전해서 선생님들 만난 게 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이나 또 수업 끝나고 또 저희 질문을 다 받아주시느라 쉬지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특히 막 수업 끝나고 두세 시간 막 남아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 이외에도 선생님들의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셨던 점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분 덕분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문과생이었고 처음에 화학을 시작할 때 하나도 몰라서 주기율표 놓고 울었어요. 이거 뭐야 하면서 네, 진짜 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하신 분들도 다들 이제 문과 출신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겁내지 말고 그냥 다들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 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 살려서 공무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화이팅!